셀러 드디어 택배가 왔어요. 일단 선물 왔어요. 선물. 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택배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오긴 왔는데 이게 사실 제가 부탁했어요 그냥. 네, 저희 셀리 아는 지인분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신다 하셔가지고 직접 부탁을 했어요. 너 이거 택배비 얼마인지 알아? 택배비 한 13만 원 같아. 저도 이제 몰랐어요. 진짜 몰랐으니까 부탁을 드린 거였지. 알았으면 저도 부탁 안 드렸죠. 지금 그래갖고. 시국이 시국인 것도 있어요. 플러스 이건 조금 빠르게 받은 거고 싸게 받아도 5만 원은 기본? 저희가 어쨌든 한 번은 인도네시아 갈 거거든요. 오 진짜? 갈 거예요. 전 제가 개인적으로도 갈 거예요. 아 사무소에서 간다?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가게 됐을 때 연락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맛있는 밥 한 끼라도 꼭 이제 파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찍을 콘텐츠는 택배 언박싱입니다. 아 궁금하다. 설명 좀 하고 좀 합시다. 그래. 주소는 못 읽겠고 발리에서 발리 아 발리에서 온 거구나. 발리 너무 가고 싶은데 발리 또 발리 가면 또 모히또 한잔 해야지. 맞나? 발리에서 모히또? 그건 몰디브가 몰디브나 그러면 빨리 까볼게요. 그냥 뭐 있는지. 와 양 진짜 많다. 진짜. 야 양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한 개씩 꺼내 볼게. 뭐가 이제 봐야 되니까. 대박이다. 누구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게? 대박. 보이세요 여러분? 아 익숙하게 드셨던 것들일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이게. 궁금해. 쭈쭈입니다. 쭈쭈. 아, 이름 되게 귀엽네. 쭈쭈. 쭈쭈 그룹. 이 쭈쭈이라고. 새우랑 토마토랑 고추 이렇게. 새우랑 토마토랑 고추가 무슨 조합이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사 쌈발 운당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새우 쌈발 맛. 이게 쌈발 기억나시나요 혹시? 쌈발? 그 인도네시아 전용 소스가 쌈발이에요. 인도네시아 고유. 그래서 새우 쌈발 맛. 우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게 쭈쭈. 얘도 쭈쭈이네. 어 길다. 쭉쭉쭉쭉 한 묶음. 그다음에 이제 아, 여기는 과자가 약간 이렇게 이어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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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인데 바나나? 맞아. 라사 낭까 바나나 맛. 이거 그거야 그거 라이온킹이 그거야. 우와. 미코 이렇게 또 한 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와. 미코 보내주셨고. 우와 뭐가 많아. 우와. 아 얘는 진짜 알사탕. 진짜 클래식한 거. 알사탕인가? 네, 사탕은 아닌데 이게 보비. 보비? 얘는 까짱 상하이. 까짱이 땅콩이거든요. 상하이 땅콩. 약간 맥주랑 먹을 때 많이 먹어요. 맥주는 인도네시아 비루. 비루? 비루? 비루 일본어도 있어. 일본어도 맥주가 비루잖아. 그 맞아. 보비. 보비. 보비 또 한 줄. 얘도 토끼가 그려져 있어. 캐릭터가 다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다 귀엽다. 그 옛날 우리 문방구 가봤다. 맞아. 보비 한 줄.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요? 누트리살이라고 네, 음료수인데 있는 식당 가서 무조건 이것도 시켜야 돼.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얼음 가득해서 이게 나와요. 이게 맛별로 이렇게 있는데 얘도 있고 라임도 있다. 얘도 있고 이게 이렇게 좀 얘는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는 주룩 마나도 얘는 약간 이거 뭐야 청귤? 아 청귤 맛있지. 얘는 주룩 리피스. 이거 제가 최애 맛. 아, 라임 맛.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탄산수 알죠? 알죠. 탄산수 이걸 먹는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다. 몇 개만 챙겨가면 네. 그래서 이거는 누트리살이라고 있습니다. 누트리살이? 누트리살이. 오케이 루트리 사리 예약 거의 맛 3개 이렇게 주셨고요. 어 이거 말랑카우 아니야 이거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애기들 좋아하는. 귀엽다. 그 젤리죠. 응 사탕류. 미키따. 미키따? 미키따. 밀크. 밀크다. 미키따. 밀크다 봉지. 얘는 뭔가 저도 익숙진 않은데 자고한 매운. 아! 아 이거 들었어. 이거는 완전 불량식품. 사과 파래지는 거. 그래 이거 약간. 튀김 같은 슈팅스찬 느낌인 것 같아요. 네온 적혀 있잖아요. 네온. 얘는 진짜 이거는 마트가 아니고 식당 가서 사온 건데 얘는 끄루뿌기라는 건데. 처음 나 처음 봤어. 우리나라는 그 뭐냐면 밥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막 김치를 뭐 사이드로 먹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과자를 사이드로 먹어요. 아, 무조건 그 식당 테이블 있으면 옆에 바구니에 끄루뿌기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는 돼지 껍데기예요. 너 아까 막창인가? 약간 돼지 피라고 하나 뭐든 그런 거서 진짜 여기
이게 버릇, 이거 진짜 진품. 아니 진품이요? 이거 진짜 진품이구나. 아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품질이다. 이게, 이게 있어야 된다네요 여러분. 이게 로컬 식품이라는 마크래요 여러분. 얘는 진짜 구해달라고 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룩꾸룩하고 무조건 밥 먹을 때 먹어야 돼요. 이분입니다. 대망의 저는 이걸 이거 때문에 사실 이 사단 이런 아니 왜냐면은 저희 그때 윤이랑 제가 비고래는 끓여 먹었었잖아요. 근데 댓글 중에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너희가 먹은 미고랭은 진짜가 아니다. 얘가 기본. 그때 드셨던 걸 거예요. 네. 얘가 기본, 얘가 약간 매운 거. 하이퍼 아비스에서 매운 거. 여기에 있는 치킨에 이렇게 소스 있는 게 급브렉이라고 하거든요. 쌈발, 이게 급브렉도 쌈발 아까 제가 말했던 소스 같은 거? 매운 소스? 그 버터고 얘는 른당. 른당은 우리나라 갈비찜. 갈비찜 그 세계 1위 맛있는 맞아 그거 맞아요. 이거 발음 른당 네 그냥 른당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게 갈비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게 른당이고 얘는 라사 커리 카리. 아 나 이거 저런 거 좋아해. 얘는 카레.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들. 더 많아요 근데 사실 매운 건 하나밖에 없어. 매운 건 레어템이고 맞아. 이거 뭐 른당은 한 3개 정도 주셨고 이렇게 기본도 3개 기본 3개 주셨네. 매운 거 이게 드신 거 아니죠? 갖고 안 먹었어요. 왜 개수가 안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을 제일 좋아해요. 아, 일반에 계란 후라이. 그래서 가져갈까 하면 얘를 가져가지고 얘를 가져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미고랭 해서 이게 그 뭐지 계란을 하나 올리고 오이 같은 거 에피타이저로 먹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가 일단 8개의 상품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다 못 먹었어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은 언박싱과 함께해서 과자류 먼저 한번 시식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다. 나 인도네시아 향. 꿀맛. 저는 듣고. 뭐라 하는 거?